Hello. Bonjour. Hello. Hello. Hello, honey. 오래 기다렸어? 네. 어김없이 장송이. 늘 우아하시다. 너무 반가워요. 세 시간 동안 떨어졌다가 보니까 또 반갑네. 글쎄 그런데. 이야. 저런 멘트를 하신다고요. 아이고. 적응이 아직도 안 돼. 적응이 아직도 안 돼. 아, 뭐 우리 많은 곳을 내가 아빠를 좀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그래도 얘기를 나눴었지만 우리 앞으로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묻힐 곳을 좀 찾아봤어. 찾아봐. 아니 조심스럽게 말 끊는 것 치고는 푹 들어가 묻힐 곳이라고. 갑자기 중간이 없이 푹 들어갔어요. 가족을 위해서 묻힐 곳을 좀 찾아봤어. 찾아봐. 근데 아주 묘하더라고. 왜냐면 아주 묘하더라고. 왜냐면 즐거움이다. 야 역시 즐거움이다. 이런 얘기는 어느 누구도 나누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이야기해야 되는 거. 맞아요. 미리 준비는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해서 정말 떠나는 분들한테 결례가 되는 그런 분주함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도 그런 장례식 문화를 전혀 모르다가, 모르다가. 결혼하고서는 몇 년 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렇지. 시어머님이 이제 배우를 하셨기 때문에 끝 없는 3일이었었다고 기억이 나. 굉장히 좀 세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배우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경험하게 된 거지. 맞아. 아 그리고 엄마 그때 유송이 아빠도 없었어. 유송이 아빠는 그 맥주 선전 선전한다고 사진 찍으러 LA인가 헐리우드를 갔다 바로 그날에 갔는데 아이고 가는 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지. 비행기가 가는 중에 아니라 가시는 길을 못 보셨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때 안 계셨으면 저는 힘들었지. 굉장히 저는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 이었잖아. 엄마 역할이 그때 그때 대단했잖아. 엄마 그때 큰일 날 뻔했네. 네. 대단했다 하는 것보다도 돌아가셨는데 묘지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 어른이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어찌 해야 할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몇 분들을 내가 의논을 해가지고 계속 오시는 분들을 접대하시고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묘지를 꼭 준비해서 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아니 그 와중에는 엄마가 누구를 하러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를 그냥 내 마음에서 민수하고 우리 준이 일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베스트를 하자. 야, 그래서 정말. 내 친구하고 그리고 가자. 그래갖고 갔지. 내가 아는 곳이 그 천안 공원 묘지 그 공원 묘지밖에 몰랐어. 그래갖고 갔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모 입장에서 지금 그 사두는. 시가 쪽 묘지를 찾는데 그 사정을 말했어. 근데 어떤 분이 사둔 쪽에 묘지를 하는 게 절대 아니래. 아, 그래요? 원래? 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아주 진정하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묘 한 자리가 있다고 그러셔. 그래서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묘지를 하나를 가지고 그러고 돌아왔지. 아이고, 민수 형이 진짜 고맙겠다. 이게 최민수 씨가 그렇게 지극정성인 이유를 이제 알겠네. 네. 그렇죠. 저런 고마움이 평생 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 순간을 같이 사돈이라고 누가 저렇게까지 나서서 해주겠어요? 저렇게까지는 힘들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시아버지의 묘에 거기에 원래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건데 이제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신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제 어머니도 그래서. 갑자기 너무 급하게 그런 경험을 하신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의 그 경험 자체가 큰 배움이 됐었던 것 같고 맞아. 준비해야 돼. 준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Right.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참 새로운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관찰을 많이 했다 오늘. 아빠하고 처음에 간 곳이 그 파크야. 파크. 좋아하시네요, 파크를. 이거 좀 보라고. 여기 파기 너무 아름다운 파기인데 모든 게 굉장히 아름다운 좋더라고. 정원 같은 곳이고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 와, 굉장히 좀 환경에 좀 착한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좋네. 향나무도 하나 거기에 이제 심어져 있으니까 좋네. 단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좋고 이제 바다장이라는 곳에 또 가봤어요. 근데 바다장? 바다장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함을 내려놔 바다에 그리고 꽃도 같이 이렇게 뿌리고 거기 바다장은 굉장히 새롭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뜻이 있더라고. 왜냐면 뭔가 가서 내가 답답한 마음을 펑 이렇게 막 이제 좀 시원하게 날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는 그런 의미가 또 있고. 삽시다. 네 말 들으면 다 사겠다. 맞아. 저 봐. 묘하게 빨려들어서. 딱 끌려들게 하는. 왜 숨을 쓴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 바로 나왔잖아요. 삽시다. 삽시다. 네 말 들으면 다 사겠다. 홈쇼핑에 묘를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아빠한테 자꾸 물어봤어. 아빠 어때? 이제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모든 의견을. 모든 게 엄마가 결정권자니까. 근데 너네들 의견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민수하고 그리고 준이하고 의논을 또 같이 해봐야지. 또 의논을 해서 또 결정할 문제다. 아주 오늘 좋은 경험을 했어요. 네? 좋은 체험을 했죠. 이렇게 오픈하게 좀 같이 의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너무 고마운데 마음이 아까 우리 수목장에 갔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이거 저거 다 거기에 그 상황을 듣고 있는데 준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무슨 타치가 온 거지 그래도. 그럴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게 뭐 아주 항상 즐거운 소식만은 아니고 언젠가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되게 여유 있으시다. 떠나는 사람들은 잘 몰라. 맞아, 남은 사람들. 보내는 사람들 입장에는 그게 좀 항상 힘든 것 같아. 그렇지. 힘들지. 그렇지. 보내는 입장. 글쎄 마음이 좀 그렇게 있지만 민수하고 그 준이가 갑자기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어려움 당해서 나 같은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경험을 갖지 않도록 그렇도록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고 살 때까지 재밌게 사는 거지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물론이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먼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직 살아있네. 아이고. 아유. 너무 감사하지. 부모님이 너무 담담하셔서 좋다. 들리고 싶지 않은데. 먼 훗날 얘기지만 만약에 딸만 남겨놓고 가셨다고 생각했을 때 네. 딸한테 뭐 한마디 남기고 싶다고 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첫째 저희 딸한테는 뭐 고마운 게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참 부모에게 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이건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마움이에요. 네. 준아, 너 슬퍼할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네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한테 너무 잘했고 그래서 하나도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행복이었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도 됐었다. 더 이상 슬퍼할 거 없고 그리고 또 우리도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는 지훈 후회하지 마라. 아이고 아유 저 영상 편지는 지금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최고의 이야기를 아이고. 자식으로서 들으셨어요.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부모님으로부터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이제 대견함을 넘어서 이제 그 리스펙트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럼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아유 이렇게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 수빈 씨가. 선배님이 부모님이 선배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도 생각하니까 저도 좀 아침에 싸운 거 후회되지? 아 괜찮아요. 후회는 안 해요. 저도 후회는 없는데 저기 거시기요. 100살 그냥 훌쩍 넘기세요. 저희도 다 같이 기원합니다.